말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저 금정조서를 제가 몇번 읽어봤거든요. 금정조서 내용 자체가 사전선거, 부정선거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검증조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검증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렇게 그 조재현 씨는 부정선거를 진실을 밝히려고 검증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 진실을 묻으려고 검증조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거를 4.15 확정된 그 뭡니까 이제 수 명부하고 확정된 그 후보자들 득표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전부 알아챌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완전히 못 알아채게끔 스스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는 대법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은폐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를 대법원이 들어가지고 은폐시키고, 너가 중앙선관위는 노다지 아니다고 우겨대라. 이런 작전으로 국민들 앞에 나섰는 거예요. 그러고 재판은 우리가 거부해주겠다. 이거 완전히 국민을 완전 무시한 거예요. 진짜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면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버듯하게 겁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대법관들입니다. 법관들 중에 제일 질 나쁜 자들이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그건 인간들도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대법관을 이야기하면 저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 중에서 판사들이 봤다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죄송하지만은 지금 대법원 대법관 13명이 몽땅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39건의 선거소송을 지금 450일이 넘어간 이 시즌까지 재판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대법관들 다 불러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빨리 스스로 사표내라. 이렇게 국민들이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몰라서 명령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 명령이 아니면 뭐 끝까지 말을 안 듣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슈아 씨 이렇게 말씀 조금 네. 해주시죠. 그다음 좀 네, 이제 마치시고 난 다음 그다음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캠프에 이근영 씨가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근영 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보정값이라는 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180석을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거 뭐 예언가도 아니고, 근데 그 표까지 정확하게 수치 데이터까지 제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땐 조작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국회의원 180석이 나왔다라는 그 그거 표인데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보정값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왜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예측을 할수 있나 저도 깜짝 자세히 할수 있습니다. 놀랐습니다만. 저한테 시켜도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측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딱 정해놓고 정해놓고 할 거기에 수 맞춰서 있습니다. 표를 맞춘 거잖아요. 이제 제가 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각 해보시고 다음 또그 하시죠. 선거구마다 그 신분증을 위조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위조로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선에서 그 선을 따내가지고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꼽아가지고 연결시켜서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용지를 다 빼냅니다. 빼내가 저거 정당에 된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개표 창간이니 자세히 못 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가리면서 구멍을 가리면서 뭉티기를 넣어도 아무도 못 찾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잡아내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발견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 발급기 로고와 그 전산 선거인 명부를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로고에 근거해서 선거인 50%를 조사하면 100% 부정선거가 다 나옵니다. 깨끗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 재판부에서 막고 있다는, 막으면은 원고들이 진짜 4.19 혁명을 완수한다는 신념으로 투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대법원, 그런 정부를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예. 자, 조슈아 씨 조금 전에 하시던 네. 말씀을 네.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근영 씨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예. 이 말은 부정선거의 그 초점이 이재명으로 이미 다 맞춰졌고 예, 예. 그렇죠. 이미 다 몇 표 대 몇 표 정도로 그냥 이기게 합시다. 라는 것이 이미 다 짜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예. 이거 부정선거를 처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우 뭐 무슨 꿈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공 박사님 비롯해서 부정선거를 지금 시청하실 시청자분들도 아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이준석 씨가 뜬금없이 예. 정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수로 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이대로 가면은, 통합당이, 국민의힘당이 5%로 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뀌고요. 발언입니까? 아,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네. 이제 어떤 그 얘기가 핵심 사항이 아니었고, 다른 얘기 하다가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로 진다? 야, 그러면은,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 빼서 5%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시시각각 변합니다. 시시각각. 네, 맞습니다. 이재명도 됐다가 윤석열도 네. 됐다가 누구 최재형도 됐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네, 그리고 유력한 후보가 됐다가 또 갑자기 뭐 어떤 또 구설이 올라가지고 또 확 또 꺾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홍준표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주 그런 공작들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예. 어떻게 5%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 예. 이준석 씨가 어디서 본 거죠? 어디서 봤냐? 당연하죠. 이근영의 그 보정값 이걸 그냥 본 겁니다. 그 조작된 표를. 아, 5% 차이로 우리는 지게 돼 있구나. 예, 그냥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얘기를 좀 해놔야 예. 그럴듯하게 아 역시 이준석은 아,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한 1년까지는 아니죠. 한 정말 1년 가까이 되는 몇 달 후의 일들을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예언을 할 수 있구나. 그 이준석 참 머리가 비상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방주사를 미리 맞춰놓는 겁니다. 아 네. 우리 정말 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가다가. 자 네. 실상은요. 박영선 씨가 저는 통합당 지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세훈 네.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예. 예 오세훈 뭐 서울 시민이 아니라 오세훈 찝지도 않았지만, 자, 전 오세훈 좋아서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세훈하고 박영선 이게 그 당일 선거만 보겠습니다. 당일 선거, 예, 당일 선거만 봤을 때 그 몇 개 동이죠? 200몇개 동에서 박영선이 이긴 데가 5개 동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미 그 퍼센트로 봤으면 퍼센트로 이렇게 동만 박영선이 이긴데 오세훈이 이긴데 동만 봤을 때는 95% 넘어갑니다. 그게 끝난 겁니다. 이게 예, 95% 98%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예. 이거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민심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예. 아니 당일만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정말 민주당이 처참하게 다 무너졌는데 왜 사전에 이렇게 또 박영선이 표를 많이 얻었냐? 물론 합쳤더니 차이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지. 이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특히 예. 강하게 거부를 하는 사람. 예, 뭐 다 아시죠? 뭐 양정철 또 이제 카이스트에 뭐 또 누구 또 계시고요. 뭐 예, 예. 성추행 하신 분. 예, 예. 그리고 뭐 또 지금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 정주재요. 정규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종합재그라고 네, 좀 제가 좀 말 꺼낸 게 더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네. 김진태 씨도 포함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사람들이 댓글로 난리가 나더라고요. 김진태 네. 씨가 그렇게 좋은지 사람을 왜 따라가냐고요. 자 부정선거에 침묵하거나 네. 졌는데도 가만히 참는 사람 예를 들면 오세훈이죠. 네. 진 거 알아요? 고민정한테 진 게 말이 됩니까?
대학도 이상한 중국 대학교에 나와, 그 대학교 진짜 대학교 나온지도 모르게 이빨도 이상한 사람이 문재인하고 가족 사진을 찍는데 왜 문재인하고 가족 사진을 왜 찍습니까? 애기 둘을 놓고. 예, 예. 그런 이상한 사람이 오세훈한테 졌다는 얘기죠. 예, 예. 네? 아, 오세훈이 졌어요? 예, 예. 그럼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알죠? 이상한데 예. 참았습니다. 왜 참았지? 1년만 참으면은 서울시장 되니까. 자, 그러면 춘천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도 조금 하다가 또 조용해져요. 꼭 왜 그러냐. 아, 다음에 국회의원 아니라 그 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예. 그럼 시장 선거는 누가 하죠? 국민이 합니까? 선관위가 하죠. 선관위가 다 조작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부정선거에 잠깐 하려고 했다가 멈칫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서냐. 누가 나를 뽑아주는지를 아는 거죠. 국민이 네. 나를 뽑아주지 않아요. 예. 자, 그럼 선관위가 나를 뽑아주잖아요. 그럼 예. 선관위에게 밑보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관위 밑보이면 어떻게 되냐? 선관위가 유승수 변호사님이 그 선관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 궁궐 같이 돼 있대요. 안에는 가구들이 초호화돼 가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자, 거기는 마치 어떤 왕국이 돼 있습니다. 왕. 예. 왕이 살아요. 조의주가 왕인가 봐요. 예. 자, 왕이 사는데 거기서 지정하면은 그냥 다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뽑아주는 건데 이 사람은 떨구지를 못할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부정선거 소송하면은 그 사람도 소송하는 거 막지는 못할 거 아니냐. 다 막습니다. 예. 이게 그 뭐지 그 벌금 200만 원 이상 또 이제 뭐 징역 몇 개월 이상 때려버리면요. 그 사람 영원히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러면은 네, 어떤 사람이 더 타격이 있느냐. 정치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 정치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하시든지 다른 거 뭐 개인 사업을 하시든지 겸업을 하시면 아이고 그냥 정치 그건 그럼 나 정치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부정선거에 목숨 걸겠다 이러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민경욱 의원이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예. 현직으로서는 전직 정치인인데도 부정선거를 하시잖아요. 그런 예. 부분 정말 저는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그 말이 돕니다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덮어주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기다려주거나 아니면은 은근슬쩍 회방 놓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부정선거 소송을 하려고 하다가 조용히 그냥 수그러들거나 이런 다양한 유형들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혜택을 주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뭐 됐죠? 경선을 통해서 당선, 그, 경선도 조작됐죠. 경선도 선관위가 다 합니다. 경선, 어떤 식으로 조작됐는지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공박사님이 분석 다 하셨잖아요. 최고 그, 부정성하기 쉽습니다. 예. 예. 자, 경선도 선관위가 다 담당합니다. 민주당 경선? 자,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이 됩니다. 예, 예. 자, 호남 사람들 이제 열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전라도에 연고가 있는데요. 자, 전북. 전라도 사람들, 특히 전남 사람들 들고 일어나셔야죠. 왜? 이재명으로 지금 정해놨다니까요. 민주당에서 정해놨습니다. 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제가 지금 전남 사람들 만나면요. 이낙연이요. 이낙연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제가 이낙연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간첩 보듯이 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낙연을 모를 수가 있냐. 내가 이낙연하고 악수를 한 사람인데 왜 당신은 여기 사람 아니냐. 아, 여기가 고향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는 살지는 잘 알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낙연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 아니, 저는 모르죠. 뭐, 머리가 곱슬곱슬해가지고, 예? 아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아, 머리에 고추털이 달렸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됐고, 예, 이건 됐고, 저는요, 이낙연 씨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낙연 씨가 싸우라는 겁니다. 누구랑? 예. 민주당에서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하고. 예. 민주당이 지금 이근영 씨를 데리고 오든지 그럼. 이낙연 예. 씨가 그렇게 대통령 되고 싶으면요. 목숨을 걸고 이근영 씨 데리고 오십시오. 이근영 씨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싹 다 조작해가지고 이미 이기는 걸로 정해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조희주랑 같이 했겠지만. 그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 국민들이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예. 부정선거에 침묵을 하거나 덮어주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예. 특히 제가 김진태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
잘하면 부정선거로 또 이제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합류한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네. 춘천에 가가지고 공 박사님 사모님도 같이 와가지고 그 땡볕 때 현장에서 여론조사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단이 발표 자리가 틀리다는 거 분석 다 해가지고 방송하고 만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김진태 다 눈앞에 갖다 들이밀어도 안 한 거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춘천시장 뭐... 나가려고. 예, 춘천시장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뭐 했죠? 이번에 뭐 했죠? 그 국민의힘당 내 예. 예, 평가 뭐 위원장 했죠? 천평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공천위원장하고 맞먹는 거잖아요. 예. 공천위원장도 물론 어떤 규칙에 응거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평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결정을 한다. 아,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진태가 그렇게 하나, 한번 보시죠. 예. 그렇게 하는지. 김진태가 누구를 뽑을지 아십니까? 김진태는요, 누구를 뽑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순위 떨어뜨리는 사람은 부정선거 뻐꾸시라도 얘기한 사람요. 황교안 떨어뜨립니다. 보십시오. 예. 제가 예언자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내림 예.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한 거. 100%입니다, 100%. 첫 번째 떨어뜨린 사람, 황교안. 또 부정선거 얘기한, 또 누구 얘기하지? 또 몇 명 또 얘기하잖아요. 한 입만 뻑긋하는 사람은 다 마이너스 100점씩 다 잘라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누가 하냐? 김진태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뭐 해야 되냐? 김진태 씨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정선거에 관심 가져주시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야지 저한테 김진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화해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지금 오늘 그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관우정보통신에, 예? 관우정보통신 사장이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나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양심선언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거를 예. 김진태가 구형을 했잖아요. 예, 김진태가 그 당시 그 선거소송, 그 뭐 선거사범 거기에 그 검사였어요. 기소한 검사. 기소한 검사였는데 저희들이 그 선거소송에서 김진태 이름이 나와가지고 김진태라는 이름 동명이인이 많아서 학위를 냈어요. 학위를 하니까 지금 춘천에 있는 김진태가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기소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피고인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피고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김진태 씨한테 당신이 기소했느냐? 기소장이 이상하다. 왜 국가기관이 그 인격이 있느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걸 작성했느냐? 김진태가 그 다음부터는 중앙지검에 근무한 경력을 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투쟁을 하면 자기네 내 과거에 잘못된 업이 있어서 피해를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자가 부정선거 투쟁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다 분석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참 그래도 그 김진태 이번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졌고 네. 조슈아 씨하고 제가 처음에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을 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도록 네. 그때 이제 모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민경욱 의원도 포함되지만 네. 김진태 의원도 포함됐거든요. 그때 이제 김진태 의원은 사모님도 같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 그 보좌관도 같이 오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조슈아 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김진태 의원이 낙선한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8월인가 7월인가 그 더운 날 조슈아 씨하고 그다음 젊은 분들하고 그다음에 제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무슨 면입니까 저 춘천 주변에 면을 돌아다니면서 다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냥 네. 한 분 한 분한테 누구 찍었습니까? 네. 그 샘플 집단이 작지만 그래도 며칠간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네. 이제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였죠. 그거는 뭐 그분을 또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또 너무나 우리가 참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야 된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고 뭐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고 이현주 씨도 마찬가지고 김진태 씨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 해가지고 무슨 뭐 개인적인 이득이 따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또 개인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대의라든지 정의라는 게 중요하니까 아 저분은 절대로 떨어져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분들은 다 입을 다문 분들은 다 이제 한 1년 지난 다음에 다 한자리 수익을 다 했고
그리고 또 진짜 낙마의 그런 벼랑 끝에 섰던 사람이 청량 부여에 출마했던 정진석 씨지 않습니까? 예, 정진석 씨. 정진석 씨도 내하고 이제 동갑입니다. 그 정진석 씨가 2000년 정도에 정치계 입문했으니까 참 출세를 오래 한 거죠. 그 이번에 이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또 국회 부의장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세상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불이건 정이건 나발이건 관계없고 입 그냥 쳐닫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그래서 그냥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든 불구로 치르든 그렇게 생각 아마 그분들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처신이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뭐 선거 좀 부정하면 어떠냐.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또 조금 화제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예, 예, 예.